나이스 이글. 나이스 이글. 와던 와빠. 나이스 이글. 나이스 이글. 팝폭 이스트 코스 오버. 여기 오면 항상 드라이버 꿀팁. 두두 씨가 우리가 이제 힘을 쓸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면 엎어치잖아요. 그러니까 잡고 치면서 빵 치면은 어퍼블로, 상향블로로 올라갈 수 있다. 라우브라우베이 이스코스 파4 5번 홀에 왔습니다. 이 홀에 오면 뭐를 한다? 드라이버 꿀팁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자, 따라오시죠. 항상 태평양 배경으로 이 홀에 벌써 제가 드라이버 꿀팁을 몇 개 알려줬습니까? 이 홀에서 원온을 해야 되니까 우리 드라이버를 쳐야 되잖아요.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꿀팁, 간단한 꿀팁 이렇게 연습하시면 저 정도는 칠 수 있다. 그랬을 때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냐? 우측 무릎 되겠습니다. 우측 무릎. 왜 그러냐? 백스윙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요. 드라이버도 멀리 가야 되잖아. 이 멀리 가야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이 힘을 막 쓰려고 그러잖아요. 힘을 쓰려고 막 이렇게 들리고 막 이렇게 빠지고 막 하체가 막 이렇게 스윙하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서 좀 두 개, 세 개 정도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연습을 해주시냐. 잘 보세요. 우측 무릎을 요 많이 내밀어. 그럼 여기 체중이 많이 실리겠죠. 옆에서 보면 우측 무릎을 많이 내밀어. 많이 내민 상태에서 백스윙까지 여기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펴요. 무릎은 너무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높이만 유지하고 이렇게 돌아가도 된다. 높이만 유지하고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들어서 다음 스윙까지 그냥 백스윙 탑까지만 유지, 그 다음에 빵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면 높낮이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클럽을 잘 휘둘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을 쓸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면 엎어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잡고 치면서 빵 치면은 어퍼블로, 상향블로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인스윙을 딱 잡고 무릎을 딱 잡은 다음에 무릎을 요만큼 많이 잡아요. 잡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세 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백스윙 탑까지 유지하고 올라가. 이런 느낌이에요. 높낮이 유지, 오른쪽 무릎을 유지하셔라.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티박스를 조금 앞으로 팔로우 하기 위해서 이스코스 5번으로 오면 드라이버 꿀팁을 주는 시간. 자, 내가 한번 다시 원온을 한번 원온을 해보겠습니다. 잡고 무릎 딱 잡고 빡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잡고 다시 잡고 오른쪽 무릎만 유지. 넘어갔거나 온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고 살짝 걸려서. 자, 일단 가서 확인해야지 잘 쳤나 안 쳤나. 그렇죠? 자, 다음 봅시다. 이렇게 치시면 드라이버 원온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올라갔네요.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되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자, 깔끔하게 가서 이글 펏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이글 펏 마무리 짓은 다음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인데 한번 원온 했으니까 이 정도는 다들 하시는 거잖아. 이 정도 제 유튜브 보면 네? 다들 하시는 거잖아. 유튜브 그거 보고 다음 나이스 이글. 나이스 이글. 와던 와빠. 나이스 이글. 나이스 이글.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제가 알려준 꿀팁으로 하시면 파포에서 원온 할 수 있고 가볍게 치시면 이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꼭 따라서 연습하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자, 다음 편으로 다음에 또 다음날 이스트코스 5 오면 다음 꿀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바카리프로였습니다.